제가 좀 아쉬운 선수인 것 같아요. 저보다 열심히 했고, 서로 선수 3점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, 서로 선수 1점을 좀 아쉬울 정도로 굉장히 남긴다는 좋은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. 아쉬움은 좀 많이 남지만, 그리고 다음번에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안된다면서 다양한 공격 옵션을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그 부분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양쪽 사이드백에서 시작된 이런 골들이 공격성에 상당히 잘 됐고 상대 공격까지 가는 골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골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. 찬스에 대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으면 경기가 안 된다. 저가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본인이 가진 장점도 굉장히 있고 오늘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앞으로 좀 많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그 기회를 좀 많이 놓친 부분도 많이 아쉽고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서 다음을 기대했으면 선수인지 알아야죠. 어차피 뭐 기억을 다 해서 다 당연히 좋은데 뭐 꼴이라는 게 쉽게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또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10개의 유식이 나왔다면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숫자를 시청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전도 선수도 굉장히 유대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선수가 항상 밝게 웃는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선수에게 굉장히 좀 에너지를 주고 있어요.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지만 본인 선수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실력적으로는 같이 있는 선수라서 오늘 좀 골이 나오기는 좀 많았지만 충분하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지금 선수들이 한 명이고 보고 선수도 믿고 그런 믿음이 제 속에서는 잘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일단 오늘 준혁 선수, 진성 선수 부상해가지고 오늘 나오지 못했는데 다음 경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 그 골을 넣으신 선수가 좀 있다면 다음 경기도 많은 찬스를 좀 생산해내고 충분하게 골을 넣으시는 그런 선수를 보게 한다면 다음 경기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.